5월의 끝자락 대학농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근황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대학농구가 이상백배 한일농구대회 때문에 좀 잠시 휴식기였는데 그 기간 동안은 대학에서는 이제 지금 축제 기간이거든요. 네. 지금 경희대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뛰어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홈팀 경희대학교 말씀해 주신 대로 축제 기간입니다. 경희대학교 승률 5할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좀 요 앞 경기에서 건국대에게 좀 졌었거든요. 꼭 잡아야 되는 경기였는데 지는 바람에 좀 5승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잡아야지만이 플레이오프 오늘 만약에 이긴다면 경희가 이긴다면 플레이오프 진출 9분 응선을 넘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원정팀 명지대학교 후반기 2승 2패를 기록하면서 작년과 비슷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7패 이후에 첫 승을 거뒀거든요. 그 이후에 상승세를 타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까지 높였었는데 이 올해 들어와서도 7패 이후에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 요앞 경기에서 또 이제 조선대를 꺾으면서 2승째를 거뒀고요. 뭐 오늘 경기까지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명지대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뭐 오늘 필승의 전략으로서 경기에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영 주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중반기를 넘어서 대학농구리그가 후반기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대학리그 지금까지 어떻게 치르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길 게임, 못 이길 게임이 두 게임이 있어서 지금 7인가 그쪽으로 쳐져 있는데 남은 경기 다 이겨서 꼭 한 4위, 5위 안으로 들어가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저희가 와보니까 축제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네. 경기 후에 선수들과 어떻게 즐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축제가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참고 운동만 하고 오늘 이기면 다 같이 축제 마지막 날 즐기기로 했으니까 네. 오늘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영 선수 올 시즌 이제 주장으로서 경희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올 시즌 잘 되고 있는 점 그리고 잘 되지 않고 있는 점 한 가지씩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 되고 있는 점은 일단 저희가 수비 같은 부분 잘 이기는 경기에서는 수비 같은 부분이 타이트하게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수비로 인해서 미스 유발하고 속공 나가는 게 잘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안 되는 점은 일단 너무 경기 기복이 심하다는 거랑 안 됐을 때 너무 개인적으로 플레이한다는 거 그런 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될 명지대학교 후반기에 명지대학교의 기세가 좋습니다. 오늘 네. 명지대학교는 어떤 것들 준비하셨나요? 일단 정준수 선수랑 네. 우동현 선수가 주축이니까 그쪽을 많이 봉쇄하고 다른 쪽에서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는 쪽으로 수비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 그리고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제도 재밌게 네.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대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민영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명지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주장 김효순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순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지대학교 후반기에 벌써 2승을 거두면서 전반기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전반기 안 됐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했고요. 특히 높이에서 저희가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2승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희대학교전을 맞이해서 오늘 승리를 하게 된다면 플레이오프에 대한 가능성도 오늘 또 살려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경희대학교전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나요? 일단 경희대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속공을 대비해서 저희가 많이 수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준비를 해왔고 일단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명지대학교의 상승세에 정준수 선수 그리고 김효순 선수, 4학년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정준수 선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센터, 팀 사정상 센터를 보고 있는데 포워드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데 일단 꾸준히를 많이 해주고요. 저희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지대학교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남은 세 경기 뭐 다 이겨야 저희가 뭐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네,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순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게 될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입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남자부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홈팀 경희대학교 5승 6패를 기록하면서 7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원정팀 명지대학교는 후반기에 2승을 거두면서 2승 9패 1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승인데 지금 16경기 형태로 치러진 대학농구리그에서 네. 8위가 5승 아니면 6승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또 순위 경쟁이 약간 뜨겁기 때문에 6승 정도만 한다 그러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인 뭐 그냥 구분능선을 넘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는 오늘 경기 무조건 이기려고 할 것이고 명지대는 만약에 오늘 잡는다면 다음 경기가 또 건국대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지대학교로서는 또 오늘 꼭 잡아야 되는 경기, 경희대학교로서도 그렇죠.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을 짓기 위해서 꼭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그렇죠. 명지대학교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지난해 대학농구리그에서도 18번째 경기 경희대에게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네. 그게 대학농구리그에서는 12번째 만에 경기 만에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지대 선수들은 오늘 경기에서도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지대학교가 또 이번 경기에서 주목해봐야 될 점이 네. 후반기 두 경기 이긴 경기에서 무려 95득점 평균 득점을 기록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른 농구 지금 현재 장신 선수가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농구를 좀 하고 있고 여기에 뭐 우동현 선수라든지 김효준 선수, 박주원 선수 이런 선수들이 또 외곽슛 성공률 좀 외곽슛 자체가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외곽슛이 터질 때 득점이 또 많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경기도 그래서 외곽이 많이 터진다면 그러면 경희대를 또 잡는 이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명지대학교에는 뭐 김효준, 박주원, 우동현, 정준수 선수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 슛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단지 이민영 주장 선수만이 15개 네. 두 자릿수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3점슛 성공률 자체도 23%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그렇죠. 양 팀의 비교 분석표를 통해서 양 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는 평균 득점 75점, 경희대학교 네. 66점이고요. 네. 리바운드는 뭐 35대 35 정도로 비슷합니다. 어시스트에서는 뭐 3개 정도 명지대학교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 스틸 블럭에서는 경희대학교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점슛 성공률이 경희대는 23%, 명지대는 30% 정도거든요. 네. 지금 현재 대학농구리그에서 30% 정도만 돼도 3점슛 성공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 프로농구와 조금 다른 편 상황이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좀 66.6점인데 득점은 12개 대학들 중에서는 10위,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이제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수비는 상대 팀에게 69.5점만 내주고 있는데 이건 수비력은 12개 대학 중에 두 번째로 더 높은, 그러니까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는 명지대는 75.5점을 넣고 있지만 실점을 또 85.1점을 내주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85.1점은 또 12개 대학 중에 11번째로 못하는 네. 팀입니다. 그러니까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팀, 그 다음에 명지대는 수비력이 굉장히 안 좋은 팀, 대신에 서로 또 이제 공격력이 또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양 팀의 선발 명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권성진, 이민영, 이건희, 정지우, 박찬호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고요. 명지대학교는 우동현, 박주원, 이동희, 정준수, 김효순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뭐 이날 경기에서 다 뭐 이건희 선수가 좀 잘 자기 역할을 좀 더 해준다면, 특히 외곽슛을 좀 던져준다면 네. 경희대가 조금 더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동희 선수가 센터로 나오거든요. 네. 뭐 이동희 선수가 박찬호 선수와의 매치업에서 얼마만큼 잘 버텨주느냐, 수비를 좀 골밑에서 수비를 해주면서 리바운드를 어느 정도 잡아준다면 명지대가 또 쉽게 또 경기를 풀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명지대학교는 센터 포지션을 보는 선수가 정준수 선수와 이동희 선수거든요. 네네. 뭐 정준수 선수 센터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포워드를 보고 있거든요. 또 그렇죠, 이제 네. 프로에 갔을 때 3번까지도 봐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외곽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고, 뭐 지금 명지대에서는 표경도 선수라고 센터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지금 발목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이동희 선수와 대신 선발로 나왔습니다. 양 팀의 티보프와 함께 경희대학교 먼저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 밑에서 박찬호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경합 과정 이제 라인 크로스 거는 계속해서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정준수 선수가 스틸을 노리는 좀 플레이를 하다가 네. 박찬호 선수를 놓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끝까지 마무리 수비를 집중하면서 그래도 득점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찬호 선수와 이제 또 정준수 그리고 이제 이동희 선수의 대결인데요. 미들레인지 두 점,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속공 치고 나가는데 이때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이민영 미들레인지 다시 한번 두 점 성공합니다. 명지대는 좀
명기대의 특성이 명기대뿐만 아니라 경희대도 빠른 농구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뭐 우동현 선수가 빠른 농구를 하다가 실책을 하면서 실점으로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선취점은 경희대학교 가져갔고요. 오른쪽 정준수 바운 패스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한 바퀴 빙글 돌았는데요. 공 끌어내고 내로 올려놓습니다. 네, 첫 번째 득점이 양팀 모두 다 실책을 위해서 나오게 되네요.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경희대학교 수비가 좋은 팀, 이제 명지대학교는 수비보다는 공격으로 또 경기를 풀어가는데 많은 점수가 나올 것 같은 또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다 감독들이 대한농구리그 시작하기 전에 빠른 농구를 더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네. 더 많은 더 빠른 공격을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득점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박찬호 리바운드 과정 공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건희 외곽 쪽으로 권성진 다시 한번 이민영 오버헤드 패스 박찬호 공 잡았습니다. 그대로 두 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박찬호 선수가 첫 번째 레이업은 실패했는데 네 그렇죠. 미들레인지는 한 점 네, 추가시켰습니다. 네, 림보다 좀 더 먼 곳에서 득점을 성공을 해주네요. 외곽 쪽에서 정준수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돌아서면서 두 점 성공. 오호. 정준수 선수가 페이크로서 이건희 선수를 따돌린 다음에 예, 훅슛으로서 득점을 해주네요. 정준수 선수가 또 이제 한양대학교전에서 33득점 네. 할 만한 또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 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명지대가 한양대를 또 꺾을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민영 단독 골파 외곽 쪽 바운드 패스 골 및 이건희 두 점 성공시킵니다. 네, 박찬호 선수가 하이포스트에서 골 밑에 자리 잡고 있던 이건희 선수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쉽게 득점을 또 올렸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또 뭐 자신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선수들을 이제 활용하는 네. 플레이 점점 이제 뭐 노련미가 쌓여간다고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뭐 박찬호 선수 2학년인데 저런 플레이가 계속 나온다면 4학년 때 특히 이제 프로 갔을 때 정말 기대가 또 됩니다. 샤클락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동현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비 성공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권성진 선수가 수비가 굉장히 잘해졌죠. 확실히 이제 이 경희대학교 부족한 공격력을 이렇게 수비로 잘 메꿔주고 있는 올 시즌입니다. 네. 권성진 선수가 공격에서도 조금만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해준다면 더 좋은 경희대 자체 또 전력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권성진 선수 올 시즌 뭐 9개 석점 슛 경희대학교 이민영 선수 다음으로 많은 석점 슛을 뿌리고 있습니다. 박찬호 탑 쪽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이때 수비자 파울. 네, 박찬호 선수가 치고 들어올 때 예, 정준수 선수가 좀 도움 수비까지 들어왔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죠. 이렇게 부족한 신장을 더블팀으로서 극복하려 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건희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이민영 정지우 외곽 쪽으로 다시 한번 박찬호 밀고 들어갑니다. 박찬호 왼손 오 성공시킵니다. 지금 박찬호 선수의 득점이 이건희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거든요. 네. 이건희 선수가 저렇게 득점도 해주고 공격 리바운드도 잡아준다면 경희대가 쉽게 경기를 또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쿼터 이제 3분 30여 초 지났고요. 골민 정준수 줄곧 찾고 있습니다. 왼쪽 외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찬호 경희대학교 이민영 공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앞쪽에 정준수가 막아서고 있고요. 이민영 왼쪽으로 정지우 안쪽에 이건희가 있습니다. 이건희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올라갈 때 트래블링 공격권은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이건희 선수가 박지원 선수 서로 미스매치 상황이거든요. 신장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골밑 공격을 시도를 했었는데 트래블링이 나왔네요. 지금 보시죠. 박지원 네. 선수가 잘 막아섰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우동현 정준수 오른쪽 이동현 탑 쪽으로 잠깐 7초 남았고요. 노력 패스 뒤쪽으로 3초, 2초, 1초 골 밑에서 이번에도 샤클락 바이럴리션에 걸리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뭐 지금 경기 시작 4분 30초 정도 흘렀는데 네. 근데 벌써 명지대 같은 경우에 두 번이나 샤클락에 걸렸거든요. 그만큼 경희대가 수비 준비를 잘하고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영 선수, 이제 이민영 경희대학교 주장 선수도 오늘 네. 정준수와 우동현 선수를 주로 잘 맞겠다라는 네.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1쿼터 초반 잘 수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높게 튀어올랐습니다. 이건희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외곽 쪽으로 이민영 돌아섰습니다.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잡아내고 있는 이건희
다시 이민영 골 밑 박찬호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성진 경기의 템포를 한번 늦춰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이건희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 가담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미스매치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희 선수의 신장 높이가 위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샷클락 1초 남겨놓고 이민영 선수 네, 경기대가 요 앞에도 이제 이건희 선수의 공절 리바운드 덕분에 또 득점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지금도 이건희 선수 때문에 득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건희 선수가 올 시즌 이때 명지대학교 트래블링 네, 김효순 선수와 이동희 선수가 뭐 2대2 플레이를 할 때 김효순 선수에게 트래블링을 지적을 했습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네. 뭐 1쿼터 초 중반 네, 경희대학교의 수비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와의 경기에서 조금 패지면서 분위기 좀 가라앉을 수 있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건국대 잡아야 되는 게임에서 졌었고 그 여기에 또 다시 뭐 명지대에게 진다면 그럼 분위기가 확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5승이 네. 5승을 거두긴 했지만 지금 현재 기세 싸움에서 상대 팀들에게 다치고 들어가면서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경기들에서도 위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네. 그렇게 되면 선수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또 경기를 하게 되면 경기력이 또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또 약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또 투지를 다지고서 경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분 거기 그 중심에는 이건희 선수가 있는 거죠. 이건희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주면서 득점을 또 그 공격 리바운드들이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예, 지금 현재 경희대가 많이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건희 선수가 올 시즌 뭐 한 경기 평균 5개의 리바운드를 잡아주고 있었는데 네. 오늘 1쿼터 초반에만 한 뭐 3개 정도 지금 제 기억으로는 공격 리바운드는 3개 잡았거든요. 네. 지금 한 4-5개 정도는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블락슛도 11개 이건희 선수 올 시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높이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경희대에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호 골 밑 밀어넣었습니다. 지금 명지대가 수비 상황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 네.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경희대는 공격 기회에서 작전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기회를 정확하게 패턴 플레이로서 득점을 또 해줬습니다. 네, 점수는 12-4 탑에서 오! 석점! 정준수 선수가 프로 진출을 대비해서 3점슛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그 자신감을 보여주네요. 확실히 이렇게 뭐 4번 정도 볼 수 있는 선수가 이렇게 외곽슛까지 터져준다. 프로에 대한 진출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민영 직접 돌파 왼손 헌더슛 성공시킵니다. 이민영 선수 저런 센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경희대에서 가장 답답할 때 득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재치 있는 또 슛이 나왔네요. 올 시즌 뭐 13점 평균 득점 보여주고 있는 이민영이고요. 명지대학교 공격 외곽 쪽으로 박주원 앞쪽에는 이민영이 있습니다. 탑 쪽으로 정준수 석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명지대학교. 아, 지금은 임정원 선수가 굉장히 좋은 수비를 펼쳐 보였습니다. 경희대 실책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명지대가 방금 정준수 선수 3점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뭐 골 밑에서 팝 외곽으로 빠져나오는 동작 자체는 좋았고 슛 동작까지 잘 연결되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런 공격 계속 나오다 보면 쉽게 점수 차를 좁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곽 쪽에서 석점 튀어나왔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권성진 단독 돌파 주심의 히스리 울렸습니다. 간에 충돌이 있었고요. 다행히 권성진 선수 일어났습니다. 아우 지금도 박주원 선수와 굉장히 세게 부딪혔는데 다행히 또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제 속공이 3-1, 4-1 속공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점을 무조건 내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울로 끊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성진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뭐 오늘 양 팀의 비교표를 살펴보면 명지대학교가 뭐 속공 74개 그리고 경희대학교 58개의 속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경희대학교가 오늘 또 빠르게 속공으로 또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의 속공 비결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명지대가 3점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네. 3점에 들어가지 않으면 속공 기회를 내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경희대가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수차는 어느새 9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2분 51초고요. 명지대학교 우동현
정준수. 앞쪽에 이건희가 있습니다. 정준수 1대1 돌아서면서 플락 성공. 이건희 선수가 좀 뭐 득점보다는 수비에서 확실히 오늘 경기 도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리바운드 가담이라든지 정준수 수비라든지 굉장히 보기 좋네요. 정준수 선수가 뭐 지금 2017 대학리그 전체 득점 3위 선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좀 전에 공격할 때 정준수 선수의 팔을 쫙 치는 소리는 좀 들리긴 했었습니다. 외곽 중심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풋백 두 점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정원 줄곧 찾고 있고요. 이건희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건희 베이스라인 쪽에서 정준수 샷클락 5초 남겨놓고 던진 공 그대로 림을 외면했습니다. 아, 뒤쪽으로 이민영의 센스 있는 패스가 있었고요. 양팀 선수들 난전 상황입니다. 갈드볼 선언. 뭐 대학농구는 프로도에 비해서 많이 또 이건희 선수의 블락이 있었고요. 프로 경기에 비해서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은 그 스피드가 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지가 굉장히 넘치는 또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에 점수차가 좀 벌어져 있지만 네. 뭐 1쿼터이기 때문에 고전 차이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투지를 또 보여주면서 또 공격 기회를 찾아왔습니다. 명지대학교 7점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2분 4초. 탑 쪽에서 구동현 왼쪽 정준수 봅니다. 정준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의 두 바퀴를 돌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딱 돌아서 또 나오네요. 정준수 선수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정준수 선수가 아쉬운 게 아니고 명지대 자체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것도 남은 시간 1분 36초. 경희대학교 공격 탑 쪽에서 원성진 석점 좀 짧았습니다. 양 팀이 뭐 1쿼터 외곽 슛은 좀처럼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정준수 선수 하나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이제 보시죠. 정준수가 타이밍 맞춰서 던졌는데 와 정말 제가 한 2점 7점 정도는 저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러니까요.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탑 쪽에서 정준수 다시 한번 이건희가 앞에서 막아서고 있습니다. 임정원 석점 튀어 올랐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외곽 쪽으로 박주원 샷클락 이제 8초 남았습니다. 박주원 자신이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지대는 들어야 되는 게 돌아 나오는 경우가 좀 많네요.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 이민영 오른쪽 베이스라인 파고든데요. 앞쪽에 선수가 있습니다. 이민영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건희 선수 외곽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희의 보너스 원샷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1쿼터는 뭐 이건희 선수가 쿼터당 뭐 MVP가 있다면 이건희 선수에게 주어도 될 만큼 만점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희대가 16대7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뭐 경기 전에 이건희 선수가 키플레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네. 잘해주고 있네요. 오늘 이재범 해설의 촉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영국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민영 선수는 또 이제 오늘 경희대학교 축제이기 때문에 승리 이후에 또 재밌게 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이건희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이건희 선수입니다. 네, 자유투 두 개 다 모두 성공을 했다면 이제 두 자리 정도 차이로 벌릴 수 있었는데 그대로 두 점 차이를 유지하고 있네요. 임정원 다시 한번 실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왜 서둘러서 공격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공격 제한 시간 자체가 물론 24초 이상 남긴 했지만 한 25초 정도 남았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천히 네. 공격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서둘러서 공격하다 보니까 실책이 나왔고 그래서 결국 경희대에게 19.4초를 남기고 공격권 내주니까 경희대가 이 득점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명지대학교 선수들도 분명히 이제 네. 확실하게 이제 득점을 쌓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경희대가 뭐 수비에서 1대1로 철저하게 따라붙고 있고 뭐 1대1로 따라붙다가 안 되면 실질로 해서 네. 끝까지 이제 대인 방어를 하면서 명지대 선수들에게 쉽게 슛을 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슛 기회 자체가 쉽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급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뭐 명지대학교 정준수 선수도 있고 뭐 김효순 선수 뭐 확실한 스코어러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오늘 조금 1쿼터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7득점에 묶여 있는 명지대학교고요. 네. 뭐 우동현 선수가 조금은 공직에서 뭐 많이 가세를 하고 있지 않나. 네. 많이 조금 좀 슛을 자제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동현 선수 득점이 또 터질 때 특히 우동현 선수가 또 3점 슛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거든요. 한번 폭발을 하면 좀 거침없이 터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우동현 선수가 조금 이제 잠잠한 상황이거든요. 우동현 선수가 좀 터진다면 명지대가 조금 더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8개의 석점 슛을 터뜨리고 있는 우동현 선수고요. 김효순 선수도 뭐 25개 팀 내 석점 1위를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최재하 선수의 날카로운 패스였는데요. 박찬호 선수와 네, 콤비 플레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명지대가 지금 3위 지역방을 서고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을 정확하게 노리는 패턴 플레이를 만들었는데 박찬호 선수가 뭐 패스는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파울을 잡지 못했네요. 박찬호 선수의 아쉬워하는 표정이 있었고요. 이제 1쿼터 게임 플락 3초, 2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쿼터 끝이 났습니다.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경희대학교가 16대 7, 9점 앞선 채로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방을 좀 많이 썼었는데 그 지역방의 약점이 리바운드거든요. 네. 그 리바운드를 경희대에게 많이 내줬기 때문에 좀 9점 차를 뒤진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경희대는 공격 리바운드 그 기회를 득점으로 많이 살려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9점 차를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뭐 장점이 수비가 1쿼터에 좀 적중을 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예, 수비가 또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저희는 잠시 후 2쿼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입니다. 여기는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입니다. 1쿼터 뭐 경희대학교가 9점 앞선 채로 끝이 났고요. 이제 2쿼터 경희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외곽 쪽에서 최재화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파고들었는데요. 탑 쪽으로 다시 한번 최재화 빈 공간 파고듭니다. 박찬호 골 밑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동현 선수가 높이 점프를 뛰어갔습니다. 단독 골파 박주원 외곽 쪽으로 임정원 네, 킥볼 선언 네, 실책이 나올 뻔했는데 네. 정지우 선수 발에 맞는 바람에 킥볼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 쿼터 시작과 함께 양팀 선수들이 빠르게 또 템포를 높여봤었고요. 우동현이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원 명지대학교 이 쿼터 첫 번째 공격입니다. 안쪽 송곳 같은 패스에 이은 정준수의 레이업이 있었습니다. 네, 패스도 좋았지만 정준 선수 패스 받자마자 공격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득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것도 출발이 좋은 명지대학교였고요. 수비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방금 전에 반칙 상황이었고요. 경희대학교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네
김준환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고요. 주심이 선수들의 위치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김준환 외곽 쪽으로 탑 쪽에서 최재화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두 점 높게 튀어올랐습니다. 이건희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이 쿼터에도 이건희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 본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찔러줬고요.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반대쪽으로 시작하는 6초 5초 남겨놓고 던진 공 이건희 오늘 공격 리바운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선수가 매치업 자체가 조금 신장 우위가 있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많이 잡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방금은 이동희 선수가 경합 끝에 리바운드를 더 잡아냈습니다. 정말 이건희 선수가 이런 선수였나 싶을 정도로 이건희의 재발견 오늘 명지대학교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우동현 찔러줬고요. 정준수 더블팀 됐습니다. 파울. 경희대가 지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윤영빈 선수가 빠지면서 높이가 조금 낮아진 부분이거든요. 네. 그 높이 낮아진 부분을 이건희 선수가 좀 메워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네. 부분을 완벽하게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습니다. 네. 박찬호 선수가 외롭지 않게 또 이건희 선수가 골밑에서 힘을 보태주고 있고요. 명지대학교 샤클락 8초 7초 미들레인지 오늘 명지대학교 야투 성공률이 조금 저조한 1, 2쿼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 한 최소 3개는 들어야 되는 게 안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 경희대학교 찔러준 공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계속해서 경희대학교입니다. 미들레인지 두 점 성공. 오늘 뭐 경희대학교의 공격 노트라고 한다면 리바운드가 핵심이 되겠네요. 명지대가 지역 방어를 서고 있는데 그 지역 방어의 허점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공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득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박주원 미들레인지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준수 리바운드 과정에서 공 끌어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김준환 2점 성공. 작전 시간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지금 또 경희대 같은 경우에 공전 리바운드를 뺏겼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또 스틸로 만들면서 바로 석공까지 만들어내네요. 앞쪽에 김준환 선수가 있었고 오늘 명지대학교의 잘하는 플레이를 경희대학교가 또 자신의 플레이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 이렇게 된다면 뭐 김현주 감독도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경기 전에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경국 경희대를 대학농구리그 처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반대로 생각한다면 경희대가 작년에 질 때는 원정 경기에서 졌거든요. 그런데 네. 그 자존심이 작년에 한번 구겨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또 생각을 한다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경희대는 좀 칼을 갈고 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경국대에게 졌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마음 작년에 또 명희대에게 졌기 때문에 더더욱 이겨야 된다. 그런 마음이 지금 현재 경기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복수심이 또 네. 네,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지금 뭐 KT 그다음에 이제 SK 삼성 예, 관계자들이 코치 예, 이제 스카우트들이 네. 나와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국제 대회에서의 그런 선수들의 활약도 이어지고 있고 네. 뭐 이제 비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대학 농구를 찾아주고 있는. KBL 네. 관계자들입니다. 네, 마지막에 나온 분은 이제 대학농구연맹 뭐 사무국장입니다. 네. 네, 선수들도 이분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동희 공 잡았습니다. 우동현에게 연결 스탑 점퍼 2점 깔끔합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이제 득점을 또 올려주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요. 점수는 11점 차 경희대학교 이건희 바운드 패스 안쪽 김준환 공 끌어냈습니다. 명지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정준수 단독 돌파 정준수가 해결시키지 못했고요. 돌아서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이동희 이게 명지대학교의 공격 패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경희대가 속공 이제 수유설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공격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스틸을 노리는 수비를 했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속공까지 연결 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미터로 2점 성공시키고 있는 김준환. 김준환 선수 장기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죠. 김준환 선수가 뭐 돌파 이후에 득점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날렵한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경희대학교 선수들 뭐 전체적으로 날쌘 돌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주원
박지원. 박지원 더블팀 묶였고요. 외곽 쪽으로 우동현 석점 튀어 올랐습니다. 풋백 성공. 이동희가 연속 4득점. 이동희 선수가 이건희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오늘 뭐 사실 네임밸류상으로는 뭐 정준수 그리고 뭐 박찬호 이민영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네. 뭐 서브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고요. 김준환의 석점이 터집니다. 김준환 선수 만나서 얘기할 때 왜 3점 던질 수 있는 걸 고등학교 때 제가 봤을 때 3점을 던지던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왜 대학에 와서는 돌파만 하냐 그랬는데 다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슛을 자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저번에 김준환 선수와 인터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자신의 장기인 석점 슛을 보여줬습니다.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장기는 돌파이고 3점 슛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였거든요. 아, 근데 그렇죠? 거의 던지지 않았었는데 예, 좀 많이 자제하는 편이었는데 지금 또 3점을 성공해줬습니다. 명지대학교 또 이동희 선수의 풋백이 있었고요. 김준환의 석점 플레이 이어졌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박주원 우동현에게 우동현이 천천히 슛을 찾고 있습니다. 스크린 받았고요. 우동현 미들레이지 2점 깨끗합니다. 1쿼터에 제가 우동현 선수가 좀 공격을 자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동현 선수가 좀 2쿼터 특히 이제 작전 시간 이후에 공격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부분들이 명지대 공격을 좀 약간 잘 풀어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찬호 올라갈 때 조심히 스리 그렸습니다. 이동희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오늘 뭐 명지대학교는 박찬호 선수의 저 높이를 뭐 협력 수비로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준수 선수가 파울 세 번째 파울이 나왔거든요. 네. 정준수 선수 이제 파울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1쿼터 이제 남은 시간은 4분 53초고요. 경희대학교 10점 앞서 있습니다. 김준환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과정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공격권은 명지대학교. 박찬호 선수가 뭐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투지를 좀 발휘를 하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리바운드를 잡았는데 핸드볼이 상황이 나왔네요. 앞쪽으로 명지대학교 공격 펼치고 있습니다. 박주원 외곽 쪽으로 정준수가 공을 주고 나갔고요.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이동희. 호호. 이동희 선수의 연속 6득점. 이동희 선수 돌파까지 만들어내네요. 이동희 선수가 뭐 이제 193cm 정준수 선수와 키가 똑같은데 두 명의 선수가 오늘 골밑을 확실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으로 외곽으로 나와서 이민혁의 공 연결. 이건희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지대학교 점수차를 차근차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석점이 터집니다. 정원의 석점 플레이. 점수는 5점 차까지 쫓아갑니다. 1쿼터에 명지대가 작전 시간을 요청했을 때가 수비 상황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작전 시간 이후에 곧바로 경희대의 패턴 플레이에 의해서 실점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분위기가 처진 그대로 1쿼터를 마무리했었는데 네. 2쿼터에서는 작전 시간 요청 이후에 분위기를 확실히 바꿔주면서 그러면서 점수 차이를 5점까지 쫓아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줬네요. 또 이런 추격전의 중심에는 이동희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또 방점을 임정원 선수가 해줬습니다. 그렇죠. 아, 오늘 또 경희대학교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중들이 함께하고 있는 오늘 경기인데요. 지금의 뭐, 네, 관중 수에 맞게 네.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중들이 또 경기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저희 이제 경희대학교 체육관 앞쪽에 선수 그 학생들의 주점이라고나 하나요? 그렇죠. 네. 주점이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 경기도 보고 네. 술도 마시고 아마 경기 끝나고 네. 난 다음에 내려가면 거기가 막 이제 시작하고 있지 않을까. 아리 투나잇? 네. 네. 그렇죠. 확실히 이런 대학 리그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3분 53초고요. 경희대학교가 5점 앞서 있습니다. 명지대학교도 이제 2쿼터 중반이 흘러가면서 거센 추격전을 펼쳐보이고 있고요. 이민영 앞쪽으로 이건희 그대로 던졌습니다. 이건희 2점 성공. 하하.
오늘 이건희 선수가 일반 기자의 얘기를 들었나요? 네. 오늘 경기 만약에 이긴다면 이건희 선수와 무조건 인터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동이 파고들었습니다만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이건희. 이건희 선수 공수 맹활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준수 바운드 패스 외곽 쪽으로 킥아웃 들어가면서 투점 성공.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명지대학교 벤치였습니다. 1쿼터는 조금 경희대 중심의 경기, 그러니까 네. 수비 중심의 경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분위기는 좀 처져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2쿼터 들어와서는 명지대의 흐름, 빠른 농구가 나오면서 득점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경기가 정말 재밌어지고 있네요. 이건희 선수의 블락이 있었고 구동현 선수의 멋진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이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구동현의 추가 다이어트 성공. 경희대학교 17번 이용기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6번 이건희 선수가 나가고요. 이용기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민영 천천히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진 외곽 쪽으로 이용기 김준환이 조금 빼줬고요. 샤클라 7초 페넌트레이션 2점 성공시킵니다. 경희대의 득점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선수가 이민영 선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4점 차를 좁혀준 위기 상황에서 득점도 해주네요. 이민영 선수의 플레이는 뭐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라고나 할까요? 네. 보일 듯 보이지 않으면서 중요한 곳에서 또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석점이 터졌습니다. 저희가 또 뭐 이민영 선수 칭찬을 하고 있는데 박주원 선수가 석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지금은 네. 예, 이정민 선수군요. 네. 네. 이정민의 석점이 있었고요. 이제 석점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명지대학교.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박찬호 그대로 던졌습니다. 림 맞고 흘러나온 공 풋백 성공. 김준환입니다. 양 팀 모두 다 이제 경기 재밌게 해주네요. 다섯 점차 이제 2쿼터 남은 시간이 2분입니다. 명지대학교 이정민 정준수에게. 정준수 조금 찾고 있고요. 다시 한번 건네받았습니다. 정준수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외곽 쪽으로 샤클락 2초 남겨놓고 던졌습니다. 림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는 경희대학교. 이민영 빠르게 왼쪽에 이용기가 있고요. 줄곧 찾고 있는데요. 외곽 쪽으로 이용기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외곽 쪽으로 선수 한번 제쳐놓고 두 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패턴 플레이가 굉장히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이끌어졌습니다. 김준환 선수 1학년인데 굉장히 침착하게 상대 수비 한 명을 따돌리고 점퍼를 넣어주네요. 김준환이 오늘 경희대학교의 공격의 활로가 되고 있고요. 이정민 스크린 받았습니다. 이정민 외곽 쪽으로 석점 많이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찬호 앞쪽으로 길게 다시 한번 김준환 공 놓쳤고요. 김준환 선수의 땅을 치면서 약간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희대학교가 이번 속공에서는 점수를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김준환이 공을 살짝 더듬었었고 뒤쪽으로 돌아오는 이용기 선수를 봤었는데 그대로 공격권은 명지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네, 지금 이제 김준환 선수가 첫 번째 바운드 될 때 공을 제대로 못 잡았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놓치면서 살리는 과정에서 그 살린 과정에서 백보드 밑에를 좀 맞았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웃으로 선언이 되면서 공격권이 명지대로 넘어왔습니다. 명지대학교로서는 뭐 이제 7점 차 이제 2쿼터 전반전 조금 점수 차를 줄인 상황에서 종료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명지대학교의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여기서 네 백보드 밑에를 살짝 네. 맞았네요. 네. 명지대는 뭐 실책으로 공격권을 가져왔는데 또 실책으로 공격권을 또 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석점차까지 좁혀졌던 점수가 9점차까지 벌어집니다. 권성진 선수고요. 명지대 선수들이 집중력이 잠깐 흔들렸었거든요. 수비 집중력이 흔들렸을 때 이민영 선수가 제대로 패스를 넣어주면서 득점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동현 이제 2쿼터 게임 클락은 15초 남았고요. 샷클락은 11초 남았습니다. 우동현 안쪽으로 밀어준 공 밀어넣었습니다.
이동희의 득점 인정 상대 반칙. 명지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우동현 선수를 중심으로 한 2대2 플레이거든요. 그 2대2 플레이를 막기 위해서 경희대 선수가 수비 두 명이 집중이 되는 바람에 네. 이동희 선수에게 슛 기회가 났고 우동현 선수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패스를 넣어줬기 때문에 득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동희 선수가 뭐 2쿼터 명지대학교의 뭐 살림꾼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동희 선수가 이제 2쿼터 초반에 득점을 해주면서 추격의 흐름을 잡았고 그 흐름을 갖다 이어나간 선수가 우동현 선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준수 선수를 빼주고요. 정의엽 선수가 들어가고 있는 명지대학교. 최재화 선수도 경희대학교 교체에 들어왔습니다. 권성진 선수 대신에 최재화 선수가 들어왔고요. 백보드 맞추면서 추가자유투까지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이제 9.7초 남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조금씩 휴식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민영 어웨이드 패스. 시간은 충분히 활용시키려고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인데 파울러스 끊어내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명지대는 팀 파울이 두 개밖에 안 되었었기 때문에 네. 팀 파울을 활용을 하는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팀 감독들이 이제 부지런히 선수를 바꿔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희대학교는 마지막 공격을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일 거거든요. 이민영 박찬호 공 넘겨받았고요. 박찬호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쪽 빠르게 버저비터! 버저비터 터졌습니다. 네. 네, 방금 3점 던질 때 한 심판이 손을 들고 정확하게 들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판정을 하기 위해서 3명의 심판이 모여서 논의한 다음에 3점 슛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동현 선수의 버저비터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거의 지금 전광판 시계는 꺼졌고 네. 우동현 선수의 손을 벗어난 공 그대로 림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부저 소리를 통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판정을 하게 되거든요. 프로 같은 경우에는 백보드에 빨간 불이 돌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심판들이 많이 판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리 네. 이전에 우동현 선수의 슛이 손을 떠났다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3점 슛을 인정을 했습니다. 명지대학교로서는 너무나 단비 같은 네. 버저비터였고요. 경희대학교로서는 그렇죠. 조금 아쉬운 마지막 그러니까요. 공격이었습니다. 네. 자,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2쿼터 전반전 경희대학교가 석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뭐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 1쿼터에 지역 방어가 조금 이제 경희대에게 많이 뚫리면서 네. 그러면서 끌려가는 경기를 했거든요. 2쿼터 초반에 작전 시간 이후에 우동현 선수를 중심으로 한 공적이 살아나면서 특히 빠른 공적이 살아나고 여기에 3점 슛까지 터지면서 추격의 흐름을 잡았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방어 명지대의 지역 방어를 제대로 공략을 하고 여기에 이근희 선수의 공절 리바운드가 많이 나오면서 경기 주도권을 잡았지만 명지대가 수비를 바꾼 이후에 실책이 조금 나오고 공적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초격을 허용하는 가운데 전반을 마쳤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재미난 경기 전반전 펼쳐보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 4쿼터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입니다. 경희대학교의 주축 선수 정지우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우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 인터뷰가 처음인데 좀 긴장되지 않으신가요? 네, 뭐 괜찮아요. 괜찮으신가요? 네. 이민영 선수가 정지우 선수 인터뷰하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아 진짜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동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동기끼리 뭐 네. 서로 듣고 보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정지우 선수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자신이 잘 되는 점 그리고 잘 되지 않고 있는 점 한 가지씩 꼽아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 되고 있는 점은 제가 일단 경기에서 상대팀 주축 선수를 제가 디펜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비적인 부분에서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좀 안 되는 부분에는 세트 플레이 할 때 제가 좀 패스가 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희대학교 축제 기간입니다. 주장 이민영 선수는 이 오늘 경기 승리 이후에 선수들과 즐기러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경기 이후에 혹시 스케줄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 무조건 놀아야죠. 이기면 네. 네. 이기면은 선수들끼리 뭐 경기에 대한 거 다 잊고 좀 단합해서 재밌게 놀고 좋은 시간 가져야죠.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명지대학교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일단 제가 상대팀 우동현 선수를 일단 막는 걸로 시작을 해서 많이 좁혀있는 수비를 했고요. 그리고
경진대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백커트하는 부분도 많이 강조하시고 2대1 할 때 스위치하는 디펜스 연습 많이 했는데 네. 그런 것만 잘 해주면은 뭐 경기는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 시즌 이제 마지막 시즌입니다. 올 시즌 마지막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5등 안에 들어서 쉽게 플레이오프에 가서 4강 가는 게 목표고요. 네. 개인적인 목표는 1라운드 뭐도 좋지만 좋은 프로팀 가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올 시즌 좋은 활약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진우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명지대학교의 특급 공격수 정준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수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즌 정말 활약이 대단합니다. 명지대학교 후반기 들어서 2승을 가져갔는데 그 중심에 정준수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자신의 플레이? 근데 저희가 높이가 낮다 보니까 상대 수비 센터진을 좀 끌어내가지고 외곽에서 플레이하고 있는데 네. 근데 리바운드 같은 게 잘 안 돼가지고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준수 선수 지난 한양대학교 전에서 33득점 자신의 올 시즌 커리어 하이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경기 어떻게 뭐 기분이 조금 컨디션이 좋았었던 경기인가요? 컨디션도 괜찮고 네. 앞선 가드들이랑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플레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선 이제 김효순 주장의 인터뷰에서 정준수 선수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팀 동료 김효순 선수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슛이 정착이 되는 선수여가지고 네. 일단 외곽에서 슛 오늘 좀 넣어주면은 오늘 경기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경희대학교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오늘 저희가 상대 수비가 강하게 압박하고 나오면은 일단 프레스 나오면은 저희가 하이에서 제가 골밑 찬스가 하이에서 골 받아주고 해가지고 네. 잘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준수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입니다. 뭐 1쿼터, 2쿼터 전반전 경희대학교가 근소하게 앞선 채로 끝이 났습니다. 네, 뭐 1쿼터는 경희대 우위였다면 2쿼터는 명지대의 우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지대가 추격하는 흐름 가운데 특히 2쿼터 마지막에 우동현 선수의 버저비트가 3점슛 버저비트가 나오면서 네, 3점 차이로 말 맞췄죠. 오늘 경희대 출신의 프로 선수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경기 관전을 왔는데 네. 네, 지금 뭐 김민수 선수가 또 보이고 있죠. 그렇죠. 또 이제 이런 졸업생들이 학교를 왔을 때 후배 선수들의 네. 이런 또 활약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렇죠. 지금 또 이제 성규환
KT 성규환, 아 KG 신상호사 성규환 코치도 있고 네. 네, 한희원 선수도 같이 옆에 또 보이네요. 이렇게 뭐 시즌이 끝나고 나서 후배들 또 격려도 해주고 네. 오늘 또 축제인 걸 알고 왔을까요? 이 선수들은 그냥 경희대 경기를 보러 왔겠죠. 네. 또 함께 후배들의 경기를 관람하러 오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전반적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1쿼터에 뭐 이건희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희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 전반에만 8개를 잡았거든요. 네. 근데 명지대 전체 팀 전체 공격 리바운드가 6개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건희 선수 리바운드가 많았다는 얘기가 되고 또 이건희 선수 1쿼터에 공격 리바운드 6개를 잡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2쿼터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뭐 공격 리바운드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경희대가 1쿼터를 좀 쉽게 경기를 풀어 나갈 수 있었었고 뭐 2쿼터 들어서는 명지대가 좀 흐름을 추격할 수 있는 흐름을 잡았던 건 3점슛이 3개나 터졌기 때문에 명지대의 장점 중에 하나가 3점슛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서 점수차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명지대학교 뭐 이정민 선수 그리고 우동현 네. 그리고 이제 임정원, 김효수, 아 정준수 선수가 네. 하나씩을 기록을 했었고 그렇죠. 이 버저비터가 네. 그러니까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 명지대가 작년에 경희대에게 70대 65로 이겼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점수 차이를 본다면 그 경기와 조금 비슷한 흐름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전반전을 앞서고 있는 경희대가 이길 가능성은 훨씬 많지만 전반전 끝날 때 흐름 자체가 명지대가 좋았었기 때문에 예, 재밌는 경기가 후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호 선수 올라갈 때 정준수의 블락이 있었습니다. 이제 3쿼터 시작을 또 블락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는 명지대학교고요. 그렇죠.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찬호라는 확실한 높이의 장점을 살리는 첫 번째 공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정준수 선수에게 또 막힌 거죠. 다시 한번 골 밑 앞쪽에 이동희 선수가 있고요. 지금 또 네, 박찬호 선수의 실수였죠? 네, 지금 3초 바이올레이션이 나왔는데 네. 좀 트래블링은 아닌데 왜 히스를 물지을 했거든요. 근데 3초 김영국 감독도 그게 무슨 3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3초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초시계로 정확히 재는 것은 아니고 이제 네. 3초라고 하지만 네. 보통 보면 한 4초 5초 정도 있어야지 보통 불거든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는요. 네, 근데 또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라인 크로스가 나오면서 또 공격권을 경희대에게 또 넘겨줬습니다. 3쿼터 이제 시작을 양팀 선수들 모두 공격권을 한번 주고 받았고요. 경희대학교의 공격 이민영 권성진입니다. 정지우 외곽쪽으로 이건희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이건희 2점 성공. 이건희 선수 정말 네. 영리하게 경기 풀어나가는데요. 정준수 선수가 전반에 반칙 3개를 범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활용을 하면서 돌파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준수 앞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쪽에 이건희가 있고요. 박찬호가 막아섰는데요. 수비자 반칙. 그렇죠. 또 명지대 팀을 이끌어 나가는 정준수 선수가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건희 선수를 상대로 또 돌파를 하면서 네, 파울을 또 얻어냈죠. 이건희를 제쳐냈고 앞쪽에 있는 박찬호와의 충돌 과정. 자, 일단 두 개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수. 뭐 전반전에는 그렇게 많은 득점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1구 성공 김현주 감독 대행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 1구는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2구 자 이제 2구까지 성공시키면서 점수 39대 36 석점차. 경희대학교 이민영 외곽쪽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이민영 스크린 받았고요. 그대로 던졌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천천히 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박주원 돌아들어가는데요. 골 밑에서 공 잡아냈고요. 외곽쪽으로 정준수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외곽쪽으로 킥아웃 우동현의 석점 좀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빠르게 속공 왼쪽 선택 주고받았는데요. 선수 한 번 제껴냈고 그대로 미들레인지 드럼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경합과정 공격권은 경희대학교입니다.
지금 3점 차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 달아나느냐 아니면 명지대가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경기 흐름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집중을 하면서 경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권성진 반패스 이건희 돌아섰습니다. 네, 트래블링. 경희대학교가 오늘 뭐 1쿼터에서도 그랬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잦은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는 실수 같은 경우에 조금 좀 안 없어야지만이 좀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3초 바일레이션, 트래블링 저런 실책들은 공격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공격권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뭐 양 팀의 기록지를 좀 살펴보면 이제 경희대학교가 이제 턴오버 한 경기당 16개 그리고 명지대학교 13개 경희대학교가 한 2개 정도 턴오버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네. 방금 정준수 선수가 정말 멋진 패스를 내줬는데 또 이동희 선수가 트래블링을 했었죠. 3쿼터 초반 조금 선수들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외곽 쪽으로 권성진 정지우 이어받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박찬호 공 끌어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이민영 석점 많이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우동현 빠르게 앞쪽으로 오버헤드 패스 정준수 올라갈 때 박찬호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예, 명지대의 공격의 중심은 우동현 선수와 정준수 선수거든요. 네. 3쿼터 들어와서 두 선수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나오는 공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득점까지는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패스가 계속 나오다 보면 득점은 더 이어질 수 있거든요. 경희대는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권성진 선수가 나가고요. 최재화 선수와 1학년 선수죠. 김준환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동현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정준수 정준수 석점이 들어갑니다. 39대 39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정준수의 석점이 있었습니다. 석점 두 개, 두 개째 확실히 에이스라는 것이 이런 그렇죠. 이민영 외곽 쪽으로 왼쪽 선택했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민영 외곽 쪽으로 최재화 이건희 놓쳤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우동현 반대편 선택했습니다. 탑 쪽에서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아, 지금 명지대학교 선수들 벤치에서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완벽한 슛기였기 때문에 네. 엘리우 패스 멋진 플레이로 우승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김준환 선수도 굉장히 탄력이 좋네요. 네. 최재하 선수가 또 그 장면을 잘 봐줬기 때문에 득점을 또 이어졌고요. 네. 이 득점이 나온 다음에 아, 정말 멋진 장면이죠. 이, 다, 예, 네. 이 장면 다음에 이제 경희대 벤치에 네. 테크니컬 파울 이제 경고를 줬습니다. 석점 자신이 직접 리바운드 따는 못했고요. 앞쪽 치고 나갈 때 파울. 네, 정준수 선수가 3점 시도 자체는 좋지만 방금 조금은 무리하는 3점이었거든요. 네. 그 바람에 속공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정준수 선수도 본인의 실수를 알고 벤치에 또 손을 들어서 실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명지대가 작전 시간을 또 요청했습니다. 이제 김현주 감독도 이제 조금은 경기를 한번 정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겠죠? 그렇죠. 뭐 지금 동점까지 만들었지만 그 만드는 과정 자체가 조금은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조금 약 그 성급하게 만들어지는 득점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정준수 네. 선수의 3점 슛 그런 부분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한번 불렀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민영 선수가 주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 있었고요. 네.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경기의 최고의 명장면이죠. 네. 네. 저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박빙의 승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건희 선수도 오늘 뭐 10점 만점에 뭐 11점 활약을 네. 펼쳐주고 있고요. 네. 하지만 뭐 양 팀 모두 다 재밌는 경기, 점수만 보면 박빙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실책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뭐 네. 3쿼터 들어와서도 트래블링, 3초 바이올레이션 같은 경우 또 라인 크로스 뭐 그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만 줄여준다면 더 재미있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먼저 코트 위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선수들도 그 작전 시간을 모두 마치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고요. 지금 솔직히
특히 1쿼터에서도 명지대가 작전 시간을 수비할 때 불렀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또 첫 번째 작전 시간이 수비 상황에서 불렀습니다. 이 수비 성공으로 이어져야지만 이 작전 타임 부른 효과들 더 이제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쿼터에는 바로 실점을 했었거든요. 최재화의 석점!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의 작전 시간을 자신들의 포인트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저렇게 되면요. 수비를 위해서 작전을 불렀는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었던 경희대학교인데요. 네. 정준수가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3쿼터 들어와서 확실히 정준수 선수와 우동현 선수가 주고받는 패스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 부분이 확실하게 지금 현재 득점으로 또까지 연결되는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준수의 연속 득점이 있었고요. 공 끊어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네, 방금 이건희 선수가 조금 무리하는 패스를 했기 때문에 박주원 버너스 원샷 말씀하시죠. 네. 네. 지금은 박찬호 선수가 골밑에 포스에 공을 잡고 있을 때 이건희 선수가 이제 하이포스트에 공을 넣어주는데 네. 디나이 디펜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을 넣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공을 넣어주다 보니까 실책이 됐고 이 실책이 결국 명지대의 빠른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득점 인정 반칙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최재화 선수의 파울을 그대로 가져왔었던 명지대학교고요. 추가자유투는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최재화 하이포스트 외곽 쪽으로 이민영 불꽃 찾고 있습니다. 박찬호 어버이드 패스 이때 수비자 파울 22번 이동희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오늘 뭐 이건희 선수를 막기 위해서 명지대학교 선수들 많은 파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임정헌 선수의 파울이었죠. 임정헌 선수의 파울이었네요. 네. 외곽 쪽 이민영 스크린 받았습니다. 앞쪽에 이건희가 있고요. 샷클락 5초, 4초, 3초 이건희 밀고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권은 경희대학교입니다. 빠르게 공 따내고 있는 김준환 선수였고요. 이민영 스탑 점퍼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명지대학교 정준수 공 잡지 못했고요. 박찬호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 명지대학교 선수들 무척이나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지금. 네. 그 공격권을 가져올 뻔했는데 그게 박찬호 선수 손에 또 걸리면서 지금은 파울을 불면 그 전에 파울을 부는 게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제 이민영 선수가 나가고 있고 정지우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박찬호의 자유투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4분 30초입니다. 한 점차 경희대학교 앞서 있고요. 박찬호 자유투 1구 성공시킵니다. 침착하게 한 점 한 점 쌓아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박찬호 선수 이번 슛은 평균 득점 14점 그리고 평균 리바운드 10개 더블 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박찬호 선수입니다. 자유투 2구까지 모두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확실히 또 오늘 축제이기 때문에 반짝반짝 굉장히 머리띠도 하고 있는 네. 관중의 모습이었고요. 임성원 오버헤드 패스 외곽 쪽으로 다시 한번 왼쪽입니다. 탑 쪽에서 미들레인지 두 점 깨끗합니다. 박주원의 미들레인지. 네, 명지대가 전 1쿼터에 잠이 지역관을 서다가 경희대에게 뚫리면서 경기 공격 주도권을 내줬거든요. 네. 지금은 또 경희대가 이제 3위 지역방을 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지대가 잘 공략을 하면서 득점을 또 성공해줬네요. 수비 상황에 맞는 공격법을 가져가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밀고 들어가면서 2점 성공. 김준환 선수 확실한 또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준환 선수 또 1학년임에도 정말 득점력 하나는 좋습니다. 확실히요. 왼쪽에서 석점이 있었는데요. 경희대학교 선수들도 이제 주심에게 한번 항의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또 경희대가 지역방을 서고 있기 때문에 네. 인정한 선수보다는 3점이 좋은 김효순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명지대학교 주장 김효순이 들어갔고요. 정준수 탑 쪽에서 샷클락 4초, 3초, 2초 먼 거리 훅슛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공격 제한 시간에도 뛰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네. 가치 있는 득점을 또 올려주네요. 이동희 선수가요. 시야가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박찬호 선수가 제대로 수비를 쪼고 해줬거든요. 네. 이동희 선수가 이것도 초반에 득점을 해주면서 명지대가 충격의 흐름을 잡았었는데 지금 이 득점이 또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이건희 정준수와 1대1 이건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동희 선수가 네. 리바운드를 잡아줬네요. 이동희가 명지대학교에 골밑 이동희입니다. 역전입니다. 이동희 선수 오늘 첫 번째 명지대학교 리드를 안겨줍니다. 방금 득점은 또 김효준 선수에게 패스를 내준 다음에 또 받았기 때문에 주고받는 패스가 나왔기 때문에 득점이 또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동희 공 꺼내려고 있는 명지대학교. 하지만 이건희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희의 두 점 성공. 제6전에 성공합니다. 경희대학교. 방금은 이건희 선수가 또다시 엔트리 패스를 내주다가 실책 갈 뻔했는데 근데 험블이 발생하면서 그게 오히려 경희대의 득점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지금 뭐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경기장에 꽉찬 함성을 한번 질러봤습니다. 오. 경기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한 점 앞서 있는 상황.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팀도 작전 시간 이후에 공격이 템포가 좀 빨라지면서 네. 경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멘트를 하면 골이 들어가고 멋진 그렇죠. 장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오늘 또 재밌는 경기를 함께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명지대 같은 경우에 작전 시간을 부른 다음에 3점을 얻어맞으면서 최재하 선수에게 3점을 얻어맞으면서 네. 별로 분위기 안 좋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그 빠른 공작과 이동희 선수의 또 득점 그런 득점이 또 나오면서 경기 흐름을 제대로 잡았고 그러면서 역전까지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경희대가 또다시 이제 좀 경기 흐름을 또 되돌리기 위해서 지금 1점 앞서고 있지만 경기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또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명지대학교 오늘 경기 첫 번째 리드를 가져갔었는데 10여 초 됐을까요? 이건희 선수가 또 재역전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옛날 대학농구 리그가 출범했을 때만 해도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경희대와 명지대 하면 경희대가 훨씬 더 강한 팀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그당 2010년에는 김실애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대등한 그런 경기를 하긴 했지만 2011년부터는 명지대와 경희대 하면 명지대가 완벽하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박병희 선구를 한다? 그 자체를 좀 용납하지 못하는 그 당시에 최보현 감독이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스크래치 네. 그러니까 상황.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박빙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명지대가 그만큼 전력이 조금 더 탄탄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경희대가 예전에 이제 두경민 김민구, 그 다음에 김종규 그런 선수들을 앞세워서 최강의 전력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전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준수가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다시 한번 명지대가 한 점차 앞서 나갑니다. 양 팀이 상반되는 기록 중에 하나가 있다면 네. 명지대는 플레이오프에 한 번도 나가지 못했고 경희대는 네. 플레이오프에 모두 다 출전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건희의 공 끌어내는데 성공합니다. 명지대학교. 이건희 선수가 전반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활약이었는데 후반 들어와서는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나오네요. 공격자 파울 우동현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몇 번째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희대가 실책하고 난 다음에 명지대가 실책을 해서 또 공격권을 내준다. 한 세 번째 반복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 또 우동현 선수가 앞쪽에 정준수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너무 또 막 급한 마음을 좀 앞세워서 공격을 하면서 하다가 공격자 반칙이 나왔습니다. 공격자 반칙도 공격권을 내주기 때문에 실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명지대학교는 팀 파울 4개에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명지대학교는 1개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건희, 최재화 석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점수를 버릴 수 있을까요? 왼쪽 선택 박주원 다시 한번 이동희 외곽쪽 우동현 수비다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경희대도 3위 지역방을 잠시 서다가 네. 네, 3점슛 허용을 또 하다 보니까 또 3점슛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명지대가 또 그걸 제대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렇죠, 수비를 네. 또 대인방으로 바꿨죠. 확실히 명지대학교가 외곽에서 오늘 경희대학교보다는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동현 왼쪽 선택 박주원 두 명 선수 사이
들어갔고요. 이민영 템포를 조절합니다. 최재화 외곽 쪽으로 이건희 정면에서 석점에 이건희입니다. 오늘 확실한 홈팀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선수 서은이 서준이 닮은 이건희 선수거든요. 반바퀴 돌아서면서 레이업 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빠른 속공 아웃넘버 3만은 상대입니다.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이용기 미들레이트 성공. 김영국 감독이 주먹을 불끈 쥐어봤습니다. 경희대가 작전 시간 이후에 또 살아나네요. 네, 그리고 이건희 선수가 3쿼터 돌아서 조금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3점 슛으로 그걸 또 씻어버리네요. 이제 게임 클락 10분 남았고요. 다음 패스 정준수. 네, 정준수의 트래블링 더블 드리블입니다. 방금은 네, 2대2 플레이를 또 잘 해줬는데 이 우동현 선수가 정말 빈틈 사이로 두 명 수비 선수 사이로 패스를 잘 넣어줬는데 정준수 선수가 더블 드리블 바람에 네, 실책이 나왔네요. 경희대학교 마지막 공격 될 수 있을까요? 외곽 쪽으로 베이스라인 파고들 때 라인 크로스 1.7초 남았습니다. 이제 양팀 모두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지대학교의 버저비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조금 시간은 좀 짧긴 하지만 네, 기대는 또 해볼 수는 있죠. 박주원 먼 거리. 오, 이번에도 안 들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백보드를 맞았습니다. 원거리에서 또 버저비터를 시도해봤었던 박주현 선수였고요. 명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기, 경희대학교가 55대 51 넉점차 앞선 채로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정말 정말 네, 뜨거운 정문데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전반을 마칠 땐 3점 차이가 지금 3쿼터 끝날 때 4점 차이로 벌어지긴 했지만 하지만 경기 가운데에는 역전과 역전이 주고받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쿼터가 정말 기대됩니다.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이제 경희대학교 많은 관중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오늘 축제인데 축제에 걸맞는 아주 재미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저희는 잠시 후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입니다.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입니다. 이제 경희대학교 넉점차 앞서 있는 3쿼터였고요. 이제 마지막 쿼터 4쿼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 전반전까지만 해도 3점슛 7개 중에 1개밖에 성공을 못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후반전 들어와서 3쿼터 3점 2개가 들어가면서 그게 특히 이건희 선수의 역전 3점슛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현재 경기 주도권을 잡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서 정준수 공 빼줬습니다. 박주원 미들레인지 두 점 깨끗합니다. 박주원 선수가 3쿼터 막판에 실책을 하면서 네, 흐름을 좀 내주는 그런 실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대잡는 추격하는 또 점퍼를 넣어줬습니다. 경희대학교 공격 탑 쪽에서 이건희 이건희가 석점을 꽂아놨습니다. 역전 3점슛 던지던 그 자리 그대로 정면에서 3점슛을 또 꽂아놨습니다. 확실한 팬들에게 자신,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공 살려냈고요. 김효순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동희 골밑 블락 성공. 이건희 선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희 다시 한번 이건희 석점 조금 짧았고요. 방금은 그 3점 던질 때보다 한 발 정도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한 반발 정도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빗나갔네요. 오동현 선수 앞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약간 밀리는 상황이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건희의 석점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석점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 김양국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고요. 심판에게 조금의 뭐 할 말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이민영 주장이 또 이제 심판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열심히 또 바닥을 닦아주고 있는 스태프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 물기가 있으면 네. 네, 선수들 굉장히 부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또 닦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래 이게 뭐 타월로 조금 네. 닦는데 예쁘신 학생분께서 함께 경기 진행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김영국 감독도 뭐 심판들의 그 판정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어필하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주장만 네. 주장만 이제 심판한테 가가지고 항의를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네. 김영국 감독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네. 감독이 할 말을 또 다 하고 있죠. 이현 감독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항의할 때 또 항의하고 네. 굉장히 쿨한 감독님이시거든요. 네. 심판진들과 이렇게 또 의사소통을 통해서 또 원활한 경기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주장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돌아가라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또 얘기를 안 한다면 조금 이제 서로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가서 얘기를 또 직접 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한마디 던져준 다음에 그러면 서로 또 저기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부드럽게 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공 끊어냈습니다. 경희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이민영 머리를 흩날리면서 뛰어와 봤습니다. 마운드 패스 최재화 오른쪽 앞쪽에 정준수가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공 내줬고요. 정지우 마운드 패스 골맨 이건희 아 이 공이 놓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라는 탄성이 나오고 말았는데 정준수 빠르게 외곽 쪽으로 이동희 석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김효순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우동현 외곽 쪽으로 박주원 치고 들어갈 때 공 끌어냈습니다. 경희대학교 최재화 왼쪽 선택 올라갔습니다만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명지대학교 공격권 명지대학교입니다. 저도 3쿼터에 임정원 선수를 이동희 선수로 착각해서 트래블링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자꾸 임정원 선수를 이동희 선수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이정민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동현 선수가 무릎 안쪽을 조금 잡아보는 모습이었는데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동현 선수가 나가게 되면 명지대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참고 또 뛸 것 같습니다. 우동현 오른쪽으로 이정민 공 내줬습니다. 임정원 정준수에게 정준수 샤크라 7초 6초 공 끊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경희대학교 앞쪽으로 정지우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데요. 한 바퀴 빙글 돌아 나왔습니다. 탑 쪽에서 이민영 선수 한 명 제껴냈고요. 최재화의 석점 림을 맞지 않았습니다. 점수차는 그대로 5점 차 명지대학교 4쿼터 이제 남은 시간 7분 18초입니다. 오른쪽 선수 한 명 제껴냈습니다. 김효순의 석점 좋아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김효순 선수. 방금 득점이 나오지 않고 실점을 했다면 네.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또 뚫어주는 감점이 찾았습니다. 외곽 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우동현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반대편으로 김효순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두 점차 명지대학교 이정민 스텝오버 안쪽 파고 들어갈 때 이건희가 공 끌어냅니다.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이건희 선수가 오늘 수비에서 만점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보시죠.
들어갔죠. 뒤쪽에서 긁어냈고 이건희 선수가 살려낸 공. 저건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블락 이후에 이제 공을 잡긴 잡았었거든요. 네. 잡아서 이제 패스를 내줬는데 저걸 공격권으로 잡아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격권이 그대로 명지대에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었는데 뭐 지금 본부 측에서는 공격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격 제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권은 경희대로 넘어갔고요. 그때 이때 이제 명지대가 또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심판진들도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좀 전에 이제 김효선 선수 추격하는 3점이 터졌을 때 명지대 선수들이 좋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두 번의 명지대가 요 1쿼터도 그렇고 3쿼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작전 시간 이후 수비하는 상황에서 작전 시간을 불렀었는데 그게 다 모두 다 경희대의 득점으로 이어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또 이제 수비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김현주 감독의 작전 시간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이제 명지대학교 선수들의 손에 달려 있는 4쿼터입니다. 네. 보통 뭐 한두 번 정도는 수비 상황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하는데 다섯 번의 작전 시간 중에 그것도 세 번이나 지금까지는 네 번 작전 시간을 불렀거든요. 그렇죠, 네 번 중에 세 번을 수비 상황에서 불렀다. 조금은 흔치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지우 오른쪽으로 김준환에게 약간은 패스가 투박했고요. 왼쪽 선택 이민영 스프링 받았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이민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실패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자유투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자유투를 내준 것 자체만으로도 슛 동작에서 파울이 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비를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번의 작전 시간들 중에 세 번을 경희대에게 득점을 내준다. 굉장히 아쉽죠. 이민영이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행히 1구는 놓쳤기 때문에 경희대로서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점수는 두 점차 이민영 자유투 2구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관중들도 굉장히 신나게 또 함께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희대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기고 있기 때문에 더 신나겠죠. 그렇죠. 우동현 이번에도 명지대학교의 실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우동현 선수가 네. 2대2 플레이를 하려다가 네. 경희대 선수의 수비를 따돌리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죠. 캐링 더 볼이 나왔죠. 한번 손을 살짝 뒤집었었는데 드리블 하면서 이제 스텝이 조금 약간 점프 동작을 하면서 캐링 더 볼이 나왔었습니다. 외곽 쪽에서 경희대학교 이민영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정지우 왼쪽 선택 이민영 앞쪽에 이용기가 있습니다. 이용기 샤클라 3초 2초 밀고 들어갑니다. 공격권은 명지대학교. 네, 지금 이제 공격 리바운드를 잡으면 24초 네. 바이올레이션 그대로 이제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제 네. 수비하던 팀이 잡았을 때 하지만 그 리바운드를 잡는 상황에서 부저가 올렸기 때문에 심판이 휘슬을 불고 이제 경기를 중단시킨 다음에 이제 경기를 다시 이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수비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우동현 오른쪽으로 정준수 앞쪽에 박찬호가 있습니다. 정준수 그대로 석점 올라갔습니다만 한 바퀴 돌고 나온 공 리바운드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이정민 왼쪽 선택 정준수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박찬호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팀 파울에는 약간씩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정민이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4쿼터 남은 시간 5분 8초 임정원 바운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약간 밀렸는데요. 샤클락 5초 4초 남겨놓고 박주원 미들레인지 성공시킵니다. 박준 선수가 실책도 하지만 점퍼를 또 성공을 해주면서
네, 조금 애매한 플레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 한 점차 경희대학교 정지우 안쪽 박찬호에게 연결. 외곽 쪽에 김준환이 있는데요. 김준환 탑에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김준환 선수가 주로 돌파를 통해서 득점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편인데 오늘은 네. 3점도 넣고 점퍼도 제 기억은 벌써 두 번째거든요. 그렇습니다. 외곽 쪽에서 석점 크게 튀어 올랐는데요. 이용기가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아웃넘버 사광 4대2 왼쪽에서 이민영 페인트 동작 오른쪽 정지우가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탑 쪽에서 이민영 한 바퀴 돌아섰고요.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김준환 공격권 어디로? 정준수가 공을 뺏어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왼쪽 선택 우동현 임정원 1번의 이정민입니다. 템포를 한번 죽이고 있는 명지대학교 석점 뒤져 있습니다. 이정민 바운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골 밑에서 정준수 올라갈 때 쏩니다. 파울. 정준수를 막기 위한 경희대학교의 치열한 수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방금 정준수 선수 수비 경희대 수비가 세 명이 둘러쌌었거든요. 네. 그걸 뚫고 이제 슛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잘 파울도 얻어서 자유투를 얻었고요. 지금 보시죠. 네. 뒤쪽에 앞쪽에 두 명의 선수가 있었고 정준수를 막기 위한 이용기 선수의 또 수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시간이 벌써 이제 3분 38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지금 그리고 경희대가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고 있는 이유 3쿼터에 뭐 박빙 접전을 역전과 역전을 주고받는 상황이었지만 4쿼터 들어와서 경희대가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고 있는 이유가 실책을 갖다가 명지대보다 조금 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는 2점 차이고 3분 30초 남았다. 지금부터 실책을 하면 승부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다 이제 실책은 철저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시간. 권성진 베이스라인 파고드는데요. 골밑 도전! 권성진이었습니다. 네. 권성진 선수 정말 심착하게 또 아 명지대학교의 결정적인 실책이 나옵니다. 우동현과 지금 정준수 뭐 올 시즌 명지대학교 최고의 콤비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네요. 네. 또 실책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순간에 또 실책이 나오네요. 하나 뼈 아픈 실책이었던 명지대학교고요.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3분 남았습니다. 외곽 쪽에서 공 돌리고 있고요. 정지우 공 건네받았습니다. 권성진 빠르게 치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 우동현의 파울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팀 파울은 두 개. 이민영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겠습니다. 이민영 정지욱에게 연결. 이민영 건네받았습니다. 라인 크로스인가요? 양팀의 실책이 이제 이재범 해설께서 이제 양팀 선수들 실책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실책을 하더라도 뭐 네. 공격적인 그냥 좀 긍정적인 실책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나온 양팀의 실책 하나씩은 다 좀 그렇게 나오지 말아야 되는 예. 나오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실책들이었죠. 정말 말 그대로 실책이 나왔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 지금 우동현 선수의 드리블이 약간 투박했고요. 우동현 돌아 들어갔습니다. 골밑 이동희 들어갔습니다. 네. 이동희 선수 들어갈 뻔했죠. 네. 나올 뻔했죠. 명지대가 1쿼트에 저런 슛이 안 들어가면서 곧 끌려갔었는데 방금은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제 2점 차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점 차 오늘 경기에 히어로가 누가 될 수 있을까. 이건희 공 끌어냈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준수 우동현 골밑 높게 올라갔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이민영 침착하게 미들레인지 2점 이게 안 들어가요. 경기 재밌습니다. 정준수 이건희 공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민영 아웃넘버 4대2인데요. 4대2 오른쪽 권성진 돌아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 이런 경기가 있나요?
어찌 보면 경기 내용 자체는 2점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지만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뜨겁기 때문에 경기 열기가 느껴지고 네. 하지만 이 경기를 시청자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답답한 마음일 네. 거예요. 네. 아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 실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네, 저희들은 재밌습니다. 네. 뭐 진흙탄 싸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네가 들어가라. 아니다, 내가 나갈 거다. 서로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양팀 선수들이 싸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1분 28초. 이정민 중요한 포인트. 이정민 김효준. 김효준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역전 성공 명지대학교입니다. 김효준 선수가 한 방 넣어주네요. 와 64-63.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6초고요. 오버헤드 패스 박찬호 공 이어받았습니다.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명지대학교. 공 끊어낼 때 경희대학교 공입니다. 명지대학교 벤치도 모두 일어났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그걸 또 못 넣네요. 아, 김효수 선수의 오 50밖에 나오지 않는 김효수 선수의 네, 석점 방금 예. 중계자 화면에는 명지대 학부모님들 같은데요. 정말 정말 환호하는데요. 사실 뭐 5월의 날씨치고는 굉장히 뜨거운 날씨였는데 양팀에서 더 뜨거운 경기를 펼쳐주고 있고요. 권성진 페인트 동작 골 밑으로 이건희 밀어넣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이제 게임 클락 45초 남았습니다. 이정민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정민 시간을 충분히 소진하고 있고요. 앞쪽에 스크린을 받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이동희 김효순 샷클락 4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앞쪽에 단독 돌파 2점 성공.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감독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대학농구입니다. 이 정도면 뭐 애교심 생기겠죠? 그렇죠. 정규 선수의 빠른 속공이 있었고요. 여기서 패스가 주요했습니다. 저렇게 한화할 수 있는 부분 저건 패배 직전까지 몰렸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역전으로 이게 승리로 갈 수 있는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더 뜨겁게 한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승리는 뭐 언제나 해도 이제 좋지만 역전승은 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명지대학교의 이제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가 이제 게임 클락 17초 남겨놓은 상황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이제 17초 후에 웃게 될 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지금 제가 명지대의 작전 시간을 가지고서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섯 번째 작전 시간이고 그중에 세 번은 수비 상황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2쿼터에는 작전 시간을 공격할 때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었고 그 작전 시간에서는 점퍼를 하면 제 기억은 우동현 선수를 기억하긴 하는데 네, 그렇죠, 네. 점퍼를 통해서 득점을 올렸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명지대는 작전 시간 이후에 수비할 때는 실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작전 시간 부른 다음에 득점 또 올렸습니다. 다섯 번째 작전 시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수비가 가장 좋은 팀 명지대학교 그 수비를 뚫어내는 후반기 명지대학교의 공격입니다. 17초 남았는데요. 우동현 공 건네받았습니다. 게임 플락 이제 13초 탑 쪽으로 정준수 파고 들어갈 때 예 네, 방금 예 네. 지금 명지대 벤치에서는 네. 팀 파울도 슛 동작에서 슛 동작이었다, 네. 네,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심판은 시그널 이후에 바로 슛 동작은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지대 벤치가 좀 약간 난리가 났었고요. 8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네. 9.5초. 명지대학교가 공격을 성공시킨다면
이번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또 양 팀의 굉장히 중요한 승부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민이 입마드 패스 준비하고 있고요. 경희대는 지금 팀 파울이 3개이기 때문에 파울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정민 줄 곧 찾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정준수 골밑! 골밑! 공 끌어냈습니다! 경희대학교! 이민영이 공을 가져갔습니다. 작전 시간을 부르고 있는 김영국 감독입니다. 4.4초. 방금 패스 내주는 상황이 5초 바이올레이션에 쫓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치? 조금은 급하게 패스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급하게 패스를 준 것과는 약간 다르게 정준수 선수에게 네. 정말 정확하게도 패스가 갔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걸 조금 바운드가 좀 강하게 튀기면서 정준수 선수가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네. 그걸 정확하게 잡았다면 레이업으로 바로 뜰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반 박자 늦게 멈칫하는 바람에 경희대 선수의 수비가 둘러싸버렸고 그러면서 실책이 나왔죠. 예, 지금 현재 이제 4.4초를 남기고 경희대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명지대는 팀 파울 상황에 방금 파울을 하면서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4.4초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팀 파울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격 기회를 가지려고 하겠죠. 4.4초가 어떻게 양팀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양팀 선수들, 명지대학교 선수들은 작전 시간을 모두 마치고 코트 위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네. 이렇게 뜨겁게 박병희 전북 끝에 경기가 끝난다면 지는 팀은 굉장히 허탈할 것이고 이기는 팀은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가 될 수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기는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 9분당선을 넘거나 경희대죠. 네. 그다음 명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경기거든요. 만약에 명지대가 진다면 플레이오프 진출 탈락이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자 인바운드 패스 이민영 파울 김현수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1.3초가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3.1초가 남았습니다. 이민영 선수가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제 명지대학교는 마지막 공격을 네.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작전 시간은 다 소진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 라인에서 공격해야 된다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하지만 우동현 선수가 전반전 끝날 때 좀 먼 거리 3점슛 버저비트를 넣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도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경희대 벤치에서는 또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걸 슛을 성공을 할지 아니면 실패를 해서 조금이라도 공격 시간을 흘릴지. 공격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선수 교체를 지시하고 있는 김영국 감독이고요. 권혁준 선수 네, 권혁준 선수가 올 시즌 첫 번째. 우동현 앞쪽 치고 들어갑니다. 2초 1초 경희대학교의 명지대학교의 경기에 67-64 경희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경희대 벤치에서도 네. 정말 심급하는 관중석에서도 다들 가슴을 썰어내리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로서는 네. 뭐 이 공포영화도 이런 공포영화 없었겠죠? 그렇죠. 네. 아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 경기 이제 종료 버저비터가 끝날 때까지 양팀 선수들 치열하게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승부 박병희 승부 끝에 명지대 경희대가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이 승리의 가장 큰 수훈 선수라고 하면 이건희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여기에 또 이제 결승 득점을 올린 정지우 선수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3점이 조금 터지면서 경기를 조금 쉽게 풀어나갔었고 그래서 역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네. 승리를 눈앞에 두고 실책 때문에 이날 귀중한 승리를 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경희대학교의 수훈 선수와 이제 김영국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입니다.
오늘 경희대학교의 짜릿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김영국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승리 먼저 축하드립니다. 홈에서 있었던 경기인데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초반에 너무 쉽게 가서 애들이 너무 안 일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벌릴 수 있을 때 또 쉬운 이직을 2대 3대 찬스에서 안다고 찬스에서 미스가 한 7, 8개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망갈 거 못 도망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경희대학교 홈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건희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는데 네. 어떤 선수들을 칭찬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건희가 리바운드나 아니면 공격적인 부분에서 찬스에 쉽게 넣어줘서 좀 고맙고 하는데 뭐 던지지 않아야 될 슛 또 빼줘야 될 것을 너무 했던 것은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리바운드 부분에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은 나중에 들어갈 최재하 선수가 그래도 이 기사에서 좀 리딩을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희대학교 축제의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승리를 했는데 네. 선수들에게 축제 즐길 시간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게임해서 축제를 하는데 뭐 마지막 날이긴 하고 그런데 축제라서 마음이 더 들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녁 먹고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경희대학교 5할 승률을 맞춰놨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또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한양대 있고 고대가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시합이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성균관대도 준비해가지고 더 좋은 경기력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국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의 수훈 선수죠. 이건희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선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경희대학교의 만점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자신의 플레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반전에 그냥 열심히 하고 리바운드 잡다 생각으로 해서 리바운드만 잘 되는데 후반전에 좀 체력이 떨어져서 네. 후반전에 좀 주춤한 모습. 오늘 뭐 명지대학교의 추격도 굉장히 거셌습니다. 뭐 2쿼터 전반전에 나왔었던 버저비터도 있고 경기 종료 직전에 나왔었던 우동현 선수의 버저비터 들어갈 뻔했었는데 경기 끝까지 어떤 생각으로 임하셨나요? 그냥 저희 학교가 요즘 많이 약해졌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네. 명지대학교가 좀 넘본다는 그런 생각을 좀 죽여주기 위해서 좀 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초반에 하다가 좀 점수 벌어지니까 네. 거기서 좀 풀어지는 모습 보여가지고 끝까지 추격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네, 오늘 경희대학교 축제 마지막 날입니다. 승리의 그 기분, 축제 어떻게 푸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원래 이기고 풀려고 했는데 찝찝하게 이겨가지고 네. 감독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건 선수 오늘 또 만점 활약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6강 플레이오프 첫 번째 목표 그거고요. 두 번째는 될 대로 다 이기는 걸.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명지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경희대학교가 짜릿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명지대학교로서는 조금 아쉬운 경기였고, 경희대학교로서는 플레이오프 직행을 향한 아주 중요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전에도 김영국 감독 같은 경우에 오늘 만약에 경기를 이긴다면 네. 다음 성균관대 경기까지 만약에 잡는다면 5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경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오늘 이겼기 때문에 아무튼 이겼기 때문에 정말 기분 좋은 이제 행보를 또 이어나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요.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겼다면 다음 경기가 건국대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졌지만 물론 졌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실책만 조금만 줄였다면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실책 때문에 졌지만 이제 다음 경기에서는 또 건국대를 뭐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또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밌어지고 있는 대학농구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이성훈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